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왜 장 감독은 4년 전쯤에 그렇게 주장하던 진공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외치던 심지어는 스피커 진공관 앰프에다가 헤드폰도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헤드폰 터진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막 스피커 앰프, 진공관 스피커 앰프에다가 헤드폰도 갖다 붙이고 막 그런 별짓을 다 했던, 그렇게 찬양했던 진공관 앰프를 왜 장 감독은 3년째 안 듣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모든 거의 사건의 발단은 제가 이렇든 저렇든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은 된 거예요. IFI, iCAN Pro Signature, iCAN Pro Signature, 시그니처입니다. 이걸 사게 되면서부터 이 제가 진공관 앰프들을 다 지금 이런 상태로 처박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앰프 위에다 아마 이것저것 올려놨죠. 안 씁니다. 지금 제가 안 써요.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좀 이따 이걸 테스트 해볼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뭐 진짜 먼지들이 너무 많아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보시면은 헤드폰을 쓰면서부터 이렇게 스피커를 완전 방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 방치죠. 지금 보시면 완전 방치입니다. 이렇게 게다가 쟤는 무슨 뭐 침기구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나름 가성비라고 극찬했던 이런 앰프들, 이거 다 스피커형 앰프죠. 하지만 헤드폰에 껴서 썼었죠. 이런 앰프들 지금 제가 진공관 다 빼놓은 상태죠. 알을 다 빼놓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 접촉부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사를 몇 번 다니면서 안전한 이사를 위해서 빼놨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지금 얘기예요. 저 뒤에 보면 저 스피커도 이렇게 막 방치돼 있죠. 안 듣습니다. 스피커도 안 듣고 진공관 앰프도 안 듣습니다. 여담이지만 어저께 제가 IFI 시그니처, 원래 전에는 그 퀘스타일 12 마스터, 요즘 P15 너무 좋다고 하지만 전 12 마스터도 완전 가성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고 100만원 정도, 한 100만원대일 거예요. 저 이거 사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아무리 구형집이라도 이 사운드의 어떤 그 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주는, 지금 이 시간까지 산 지 한 4, 5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동을 주는 헤드폰 앰프 겸 DAC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RCA로 연결했거든요. 어저께 제가 그냥 XLR로 연결했어요. XLR, DAC 출력으로 해서 헤드폰에 밸런시드 입력으로 넣습니다. 밸런시드 입력으로 넣었는데 좋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넣습니다. 뭐 별 차이 있겠어 해서 이렇게 썼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케이블을 쓸 일이 있어서 안 연결한 것도 사실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밸런스로 연결해서 듣자 했는데 아직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착각에서도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음악을 더 자주 듣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뭐 더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거 여담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진공관 헤드폰 앰프들을 왜 그러면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쓰지도 않고. 예,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 커피 한잔 마시고. 사건의 발단. 이걸 사면서 시작됐다 그랬죠? 일단은 제가 이걸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메리트는 이거였어요. 이 안에도 진공관 앰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 제가 그동안 진공관 앰프들에게 원했던 그 약간 진한 맛. 진한 맛을 이 헤드폰 앰프로 충분히 뭐 이 안에 있는 이 진공관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에 의해서 이걸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느냐? 이 진공관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이거 쓰지도 않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산 건데 이건 쓰지도 않아요. 얘는 그냥 저는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스탠다드 모드 TR 앰프 모드로만 쓰고 있습니다. 진공관 하이브리드 뭐 진공관 선택할 수 있는 거 안 해. 뭐가 좋냐면 음의 엄청난 분리도, 그리고 어떤 구형 헤드폰들 특히 또는 특정 헤드폰들이 베이스가 없다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X베이스. 이건 쓰지도 않죠. 이건 3D, 이건 약간의 그 소리의 확장감이라든지 소리의 위치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이 3D 이 기능 쓰지도 않고요. 단지 X베이스 하나만으로 이건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 X베이스는 당연히 쓸만한 가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X베이스를 쓰든 안 쓰든 이 iCAN Pro Signature는요, 음을 정말 찢어져서
벌려주고 그 안을 채워주고 그리고 음을 하나하나 분해를 시켜주는 능력이 탁월해요. 물론 이건 DAC가 하는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이겠죠, 앰프가. 얘가 일단 그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튜어블 마스터가 드리브 피프트는 더 뛰어날 겁니다, 분명히. 얘가 음 분석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보니 그럼 X5랑 비교를 하겠죠. 전에 제가 얼마 전 그 콘텐츠에서 X5와 돌고 돌아 유토피아라는 제가 콘텐츠를 영상을 만들 때 결과적으로는 X5와 이 아이캠프로 시그니처와 유토피아의 종합이 끝판왕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그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스바라라든지 그 위에 급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 경험하지 않은 채로 또는 진공관 앰프도요. 그 급이 있습니다. 한 몇백만 원짜리 진공관 앰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이상의 진공관 앰프들도 존재하는 거.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진공관을 또 어떤 진공관을 알갈이를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얘기를 제가 경험을 아예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지금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음악 감상 취미를 헤드폰 감상 취미를 본격적으로 한 5년 한 사람 입장에서 초기에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녹진한 맛에 뭐 최고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듣는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분리가 좀 되는 그런 걸 원했던 거죠. 이제 요즘에 제 음향의 성향은 소리들이 다 낱낱이 분해돼서 해부돼서 그 위치들이 다 곳곳에 위치한 거를 저는 현재 굉장히 뭐랄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맞죠. 집착.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그냥 이 앰프만 써요. 그래서 이 앰프에 맛을 들인 후에 이 앰프를 두 개나 사서 하나는 집에서 듣고 하나는 회사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는 X5에 물리고 하나는 얘한테 물리고 그러면 X5가 이거보단 더 좋은 칩이긴 한데 얘는 아직도 그 음분리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쉬움을 안 주거든요. 굉장히 훌륭하다. 심지어는 얘 자체적으로 그냥 헤드폰 앰프로 썼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도 굉장히 투명하게 음을 다 분해시킨다. 자, 이거를 얘가 받아서 거기다 파워를 실리게 하고 밀도를 실리게 하고 그리고 역시나 그 세세한 음분리력의 그 명확한 그 선들을 더 강조해주는 역할로 매우 훌륭한 앰프인데 이거를 쓰게 되면서 아 진공관 앰프는 더럽다. 아, 또는 귀찮다. 아, 예열시키는 것도 귀찮고 이사 갈 때마다 알 다시 끼우기도 귀찮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 안 듣게 되고 심지어 얘마저도 진공관 앰프를 키면 빨갛게 되게 멋지게 들어오는데 별로예요. 그냥 그 한번 그 세세하게 분해되는 하나의 음 앞뒤 겹겹이 쌓이는 레이어감을 한번 제대로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진공관 듣기 싫다. 그 어떤 진공관도 그런 것들 다 해친다. 하나가 더 가미됨으로써 좋아지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지는 걸 얻는 건 그 분리도가 있는 상태에서 더 녹진함, 더 찐득함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분리도가 좀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 음의 두께를 얻는 대신에 분리도가 좀 다운되는 느낌? 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낀 다음부터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진공관을. 그냥 TR 앰프로만 굉장히 투명하게 분리하는 것만 저는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집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 게 어느 정도 급 이상의 헤드폰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그 급 이하에서의 그 아쉬움을 좀 극복하는 어떤 스페셜한 그 진득함, 스페셜한 어떤 그 어느 특정 주파수대의 감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포인트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는 그 분리도에 더 집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간만에 이 오메가 루피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오메가 루피를 이걸 다 치우고 한번 들어볼 겁니다. 과연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오메가 루피를 처음 샀을 때 그 감동을 제가 다시 지금 느낄 수 있을지 오메가 루피 이 헤드폰 앰프를 안 들은 지 한 2-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듣는 성향이 완전히 바뀐 장감독은 과연 오늘 제가 오메가 루피를 키고 요즘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몇 개의 헤드폰들을 들어볼 건데 그런 것들이 과연 과거에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그대로 올지 특히 분리력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그때는 제가 못 느꼈을 수 있으니까 분리력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진득한 맛 그리고 특유의 그 어택감도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귀가 좀 뭐랄까 발전이 안 돼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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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그냥 들었는데 지금 이 앰프와 비교를 했을 때 허접했는지 허접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를 한번 오늘 제 스스로 다시 실험을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진짜 한 2년 이상 안 들었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전원도 빼놓은 상태로 아예 연결도 지금 계속 안한지꽤 오래됐어요. 일단 DAC는 12 마스터에서 이쪽 오메가로 표로 연결시킬 거예요. RCA 케이블로. 자, 이제 콘센트를 좀 있으면 이제 낄 건데, 이 먼지들을 보십시오. 진짜 안 들었다는 게또 티가 나죠. 이게 이사 가면서 아마 보안도 보호에도 이사짐 센터들이 좀 심하게 해서 이게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직 테스트도 안 해본 겁니다. 이 불, 괜히 불 들어오다가 소리가 꺼지거나 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관리를 그동안 안 했어요. 일단 뭐좀 닦고 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은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불을 끄면 이 불이 보입니다. 불을 켜면 이 빨간 불이 안 보여요. 자, 불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루마니아제 오메가 루프에 대한 극찬 리뷰들도 찾아보면 좀 있고요. 저 또한 한 3년, 4년 전 이걸 처음 구입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했던, 당시에 제 음감 실력으로 칭찬을 했던 앰프입니다. 예열을 한 3분 정도 한 후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느꼈던 감동을 그대로 느낄지, 아니면 역시나, 돈값을 하는 건지, 비쌀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진공관 앰프는 그 분리력이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오늘 테스트입니다. 분리력도 살아있고, 힘도 좋고, 진득하다면 뭐, 다시 저는 이 앰프를 또 열심히 듣겠죠. 오늘 이후로. 저도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들을 헤드폰은 굉장히 그 까다로운, 아주 진득한 헤드폰이지만 캐너턴 오딘입니다. 좀 까다로워요, 이 헤드폰이. 그래서, 이렇게 XLR로 연결을 해야만 그 파워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성능을 좀 발휘할 수 있었던 최근에 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5.3인가요? 얘밖에, 폰 단자라고 그러죠? 이것밖에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케이블을 바꿨습니다. 이 케이블은 ODG 전용 케이블인데, 얘로만 케이블이 지금 한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케이블로. 근데 이게 가장 소리가 좋았던 기억이 나서 이걸로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지, 또는 레이어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앰프를 제가, 혹시나 그때 당시에 제 기준으로 너무 좋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이 갑자기 시작된 테스트였는데요. 테스트하다 음악 감상으로 그냥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네요. 아, 뿅가네. 뿅갑니다. 이야. 오딘이라는, 캐너톤 오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묵직한 이 헤드폰을 가격이 4배가 넘는 이 헤드폰 앰프, 얘보다 엄청나게 음악적으로 훌륭하게 표현을 하네요. 지금 음악적이라는 표현이 레이어감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각그 모든 채널을 다 곳곳이 찔러주면서 아까 그 별고 별렀던 그각 주파수마다 엣지감을 다 살려주면서 공간감이면 공간감, 커진 공간감의 안에 채워주는 부분들, 그리고 음선이 두툼해지면서 잔향까지 아주 사르르 녹아 들어가게, 특히 에어감의 어떤 발군. 이야, 얘가 그렇게 대단한 앰프는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듣는 그런 모든 것들에 비하면. 근데 대단하네. 이 헤드폰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헤드폰만. 특히 이 헤드폰은, 어지간한 헤드폰을 못 울려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간만에 들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지금 이 헤드폰으로 다 연결을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얘, 그, 아이캠 프로 시그니처에 혹시 그 진공관의 특성이 그런가 해서 진공관까지 키고도 다 들었습니다. 아, 못 따라가네요. 소비자가 350만 원이 넘는 이 앰프도 못 따라갑니다. 퀘스타일의 다이렉트 연결을 또 해서 헤드폰 앰프로도 들어봤는데도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얘만의 그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얘만의 대단한 그 표현력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헤드폰 앰프, 그래도 이것도 다 괜찮은 것들인데 못 내주네요. 어우, 오메가 루피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테스트하려다 음악 감상을 해버리는. 특히 그
한 80년대, 90년대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들으면 참 음선이 얇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레코딩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얘가 다 해결해 주네요. 음선을 두 배 두껍게 해주면서 잔향감도 두 배 증폭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앰프가 하는 역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가 들려주네요. 저는 진공 앰프 다 접었거든요. 최근에 진짜로. 심지어는 이런 DAP도 진공관 모두 다 끄고 듣습니다. 저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그냥 트랜지스터의 그 음분리도가 최고다 생각하는데 음분리도도 안 약해요. 특히 얘한테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스트. 얘만 특화될 수 있습니다. 얘랑만 궁합이 잘 맞아서 미친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고가에다가 가장 그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정말 가감 없이 들려주는 캐나턴 트로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그 얘만의 개성이 절대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체 때문에 심심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트롤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더 평가를 또 제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제대로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나 케이블을 또 바꿔야 됩니다. 이 케이블로 바꿔야 됩니다. 이 캐너튼 트롤은요, 지금 이 어떤 헤드폰 앰프의 그 특성도 다 보여주고요. 그 어떤 것도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떤 불만도 없었고 오디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 XLR 케이블을 이런 단자를 써야 되고 막 이런 그 특히 얘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그동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트롤은 그런 게 없는 애예요. 어떠한 헤드폰 앰프, 어떠한 DAP랑도 그 걔가 갖고 있는 그 성능은 다 들려주거든요. 뭐 더 증폭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자 그래서 얘가 루마니아 출신의 오메가 루피와 어떤 매칭을 들려주는지 3년이 지난 지금 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캐너튼 트롤로 들었을 때는 얘가 굉장히 그 투명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명해서 있는 그대로 다 들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어떤 개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음선이 두껍고 그리고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잔향이 점점 길게 이어지는 그 느낌은 분명히 전해지는데 다만 아까 그 오딘처럼의 그 재미는 없어요. 재미 없는 헤드폰에 또 가깝다. 반대로 얘를 이렇게 아주 엄청난 분리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앰프와 DAC를 연결시켜주면 그 엄청난 분리도를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 트롤은. 그런 의미에서는 또 고성능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쓸 수 있는 거죠. 고성능 헤드폰의 이 오메가 루피는 있는 그대로를 들려주고 이 오메가 루피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은 하지만 오딘만큼 재밌진 않다. 아, 그게 지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오딘 얘는 너무 개성이 뚜렷한 헤드폰이다 보니 그 개성이 완전히 얘를 만나서 포텐이 터진다면 이 트로르는 포텐이 터지는 정도는 아니다. 아, 그냥 오 좋네 음악 감상하기 훌륭하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트로르와 얘와 지금 현재 이런 트랜지스터 공학이 더 맞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MV1 다이나믹 그 드라이버죠. 이게 다 평판형입니다. 얘네들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한번 오메가 루피와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니 MV1 화제의 헤드폰이죠. 저는 이걸 그냥 음악 듣는 용도로 쓰진 않지만 오메가 루피 처음 연결해봅니다. 처음.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버 특성이 또 저런 힘이 엄청나게 넘치는 힘이 넘친다는 표현이 그냥 그 앰프 성능이 그냥 뭐 넘쳐서 파워가 세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대역에 막 밀어붙이는 힘, 전대역 주파수별로 밀어붙이는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얘도 그런 효과가 있는지 MV1도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V1하고의 연결은 특성이 아까 그 들었던 그 캐나톤 오딘과 흡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음선이 두터워지고 울림이 진해지고 특히 어쿠스틱류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여요. 단 다이나믹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얻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드라이버 중에서도 얘는 가성비가 맞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50만원대에 안 맞는 좋은 소리를 들려주죠. 하지만 얘가 그렇다고 해서 200만원짜리를 씹어먹는다 이건 아닙니다. 한 100만원대 헤드폰들과 맞짱 뜰 수 있다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MV1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음악적으로 조금 딸리네요. 얘처럼 개성이 넘치는 오딘처럼 굉장히 까다롭지만 평판형의 그 섬세함
그리고 약간 그 평탄함, 이거를 조금 좀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못 따라가네요. 하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들었을 때는 훌륭하다. 결론은 그래요. 제가 그 생각했던 그 오메가 루피의 그현 시점에서 생각했던 오해와 진실, 오해는 그냥 나는 그냥 이게 진득한 음악으로서 그때 당시에 감동적이었겠지만 지금 다시 들으면 별로일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 스스로의 전제를 깔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얘가 한 50만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을 해줄 만한 굉장히 훌륭한 진공관 헤드폰 앰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특히 얘와 평판형은 아주 궁합이 좋다. 왜냐면 힘이 전대역을 다 밀어주기 때문에. 단지 볼륨이 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그 주파수별로 엣지들을 다 살려주고 그 공간들을 다 채워준다. 다이나믹 그 헤드폰 중에서 만약에 고성능과 연결되면 분명히 얘 또한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그 확신을 얻었고요. 단지 MV1은 가성비로서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좋은데, 좋은데, 역시나 아주 고가의 헤드폰과 비빌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거를 그 영화용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영화를 볼때 5.1 채널 표현력이 아주 아주 정확해서 저는 이걸 작업용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훌륭하다. 오메가 루피 다시 들어도 3년 만에 다시 들었는데도 아주 만족감이 대단하고 저는 오늘 킨 김에 이제 자주 들으려고 해요. 이게 그냥 그 처박아두기엔 아까운 앰프 같네요. 보니까 그 맛이 있어요, 맛이. 테스트를 하려고 켰다가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고 레이어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후지지 않다. 그 음을 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각 채널별로 또 공간을 확 넓혀줘서 그 곳곳 찔러주는 맛이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적어도 이 캐나톤 오딘에는 아주 특효약이다. 만약에 그 갖고 계신 헤드폰의 성능이 아, 난좀 엣지를 더 살렸으면 좋겠어, 이 헤드폰에.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런 헤드폰 앰프, 특히 이 오메가 루피는 그 엣지를 살려주는 데만큼은 아주 훌륭하다. 지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 안 넘는 헤드폰 앰프도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몇백만 원짜리 그 헤드폰 진공관 헤드폰 앰프들은 얼마나 훌륭할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